이거는 3-7번이야. 자, 3-7이고 제목이 Detective Stories. 이게 탐정소설이란 말이야. 뭐 형사란 뜻도 있고 디텍티브는 탐정이란 뜻도 있어. 탐정소설, 추리소설 이런 거고 문단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그지? 자, 여섯 개고 뒷장에 문제 보니까 다섯 개로 나오네? 다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주제 아닌 게 하나 있겠네. 자, 주제 미리 한번 보자. 자, 여기는 이제 그 주제를 자, 요거는 이제 그 주제를 찾으라는 얘기지. 뭐냐면 three statements that are topics. 아, 이 중에 주제가 세 개만 들어 있어. 그 세 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앞에 다섯 개, 여섯 개의 패러그래프 중에. 자, 첫 번째는 딱 안 써 있니? 자, detective stories of all kinds. 모든 추리 소설은, 탐정 소설은 popular. 인기 있다. 이런 주제가 있는가를 찾으면 되고. 2번. There are two main kinds of detectives. 두 종류의 탐정이 있대. Private, 사립 탐정, police, 경찰. 그런 주제 찾고. 3번. All detective stories have been made into movies. 모든 추리 소설이 다 영화로 만들어졌다? 자,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만. 자, 4번. The most successful female writer of detective stories. Agatha Christie. Agatha Christie 많이 들어봤지? 자, 추리소설 유명한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다 라는 내용을 찾으라는 거고. 5번 Famous authors in history. 어떨까, 작가야. 유명한 작가들은 have written detective fiction. 추리소설을 썼다. 역사 속에서 보면 유명한 작가들은 다 추리소설 다 썼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런 거 고르라는 거고. 이제 1, 2, 3, 4번 뭐 이거 하라는 내용이고. 자, 오른쪽 true false. 자, 그리고 이게 하는 방법이 이제는 바뀌었는데 답만 해오지 말고 여기에 보면은 틀렸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그 부분을 표시를 해가지고 본인이 안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사진을 보내야 돼. 뭐 맞은 건 특별한 게 없겠지? 맞은 거는 그냥 간단한 뜻 정도 적으면 되고, 간단한 뜻 정도 적고 틀린 것들은 아, 요 부분이 틀렸다라는 표시를 해주면 돼. 이런 것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단어를 쓰면 되겠지? 대신 단어 쓰고 요 단어 쓴 거엔 뜻을 적어야 돼.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뭘 집어넣는지 넣으면 되고 요것들은 뜻을 적어야 돼. 앞으로 문제 풀 땐 그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찍지 않았다는 정도로 아, 답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적으면 돼. 뭐 한 10초 정도의 필기를 하면 되는 거야, 답이 뭔지.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주제를 써서 뭐다라는 거 정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답만 적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이제 가볼게. 자, 첫 번째 문단. 자, detective fiction. 추리소설, 탐정소설이지. popular genre. 장르다. 유명한 인기는. Some of the world's most successful, 가장 성공, famous authors, 유명한 작가들은 이런 detective stories를 썼대. 자, 아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There are two main kinds, 두 종류가 있지. Stories in which private detectives, 개인 탐정이 사립, 개인 탐정이 solve crime, 해결하다, 범죄를, 그런 스토리가 있고. Usually a murder, 살인 같은 거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nd stories in which a police detective solves a problem. 경찰 detective는 뭐 경위 뭐 이 정도 되려나? 하여튼 경찰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추리소설이 있다. 이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지. Also 또한 two kinds of detectives fiction, 두 종류의 추리소설이 있는데 위에는 이제 두 종류의 추리소설이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탐정 이야기 이런 게두 종류가 있다는 거. 이건 추리 소설이 또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라임, 범죄고 하나는 미스터리라는 거지. 자, 그런데 둘다 equally 똑같이 인기 있다. 이렇게 되지. 자, 동거부터 큐. 그 다음? 추리소설은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은 봤었고, 종류는 두 가지로 그렇지. 추리소설이라는 게 인기 있는 장르인데, 이런 것들로 나눠진다. 이런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과거로 가서, The First Detective Stories. 자, 첫 번째, 어떤 탐정 이야기, 단편 소설. 이런 것들은 누가 썼을까? 에드거 앨런 포. 검은 고양이. 무시무시한 얘기지? 벽장 속에 고양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막 그런 공포 영화야. 그런 에드거 앨런 포가 지었대. This story introduces the first fictional detective. 첫 번째 소설 탐정. 허구, 소설 탐정 이야기를 literary, 문학 세계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래. However, 하지만 Perhaps the greatest private detective. 가장 위대한 사립 탐정은 누구였을까? 바로 영국의 유명한 영국인 셜록 홈즈였지. 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지 없는지는 말이 많지. Created by Arthur Conan Doyle. 코난 도일이 작가로서 만들어서 셜록 홈즈라는 그 가상 인물이지. Was the first fictional detective. 최초의 소설, 소설 속 탐정이 되었대. 여기서도, 소설 속 탐정, 뭐또 탐정 이야기를 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 탐정을 홈즈가 처음으로 이제 그 소설 속 탐정이었는데, 얻은 탐정이라, 뭘 얻으냐? 국제적인 인기를 얻은 탐정이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내용은 뭐겠어? 최초의 소설 속 탐정 셜록 홈즈에 대한 얘기겠지. 자, 그다음 넘어가지고 The First Police Detective. 자, 위에는 사립탐정, 최초의 소설 속 사립탐정은 셜록 홈즈였다는 얘기고, 이제는 경찰 탐정. 경찰은 아마도 Surgeon Cuff였을 거다. 얘는 크라임, 범죄를 해결했는데, 문스톤에서 해결했는데, 문스톤이란 건 뭐냐면은 최초의 탐정 소설이었대. 최초의 탐정 소설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영국에. 자, 그 작가는, 자, The Moonstone이라는 그책 작가는 바로 윌키 콜린스였는데, 얘는 바로 찰스 디킨스가 누구지? 유명한 작가지. 자, 이 사람의 친한 친구였대. 항상 사랑을 받는 영국 소설가 중에 of all time, 그러니까 항시 늘 그런 최고의 소설가 중에 하나였다. In fact, Dickens also wrote a type of crime investigation story. 범죄 조사 이야기 이런 것들도 얘도 지었지. Bleak House에서 그렇게 지었대.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9부터.
최초의 경찰탐정 소설 뭐였다? 서전트 커프였다. 이제 콜린스라는 작가가 쓴 탐정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었다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는 Some of the most famous American writers. 자, 미국 작가로 가네. 이제 영국 놀다가 이제 미국으로 간다. 탐정 소설을 썼는데 미국 작가들도 the most highly는 높은이 아니라 높게도 아니라 매우란 뜻이야. LI가 보통 매우야. LI가 없어야지 높은 높게지. 가장 매우 최고로 regarded. 이건 뭐 여기서는 뭐 간주하는 뜻인데 그냥 존경하는 이렇게 하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아마도 Raymond Chandler인데 그 사람의 private investigator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뭐 investigate 조사하는 사람이야. 뭐 탐정이라 치자. 탐정인 Philip Marlowe가 제공을 해줬다는 거야. Archetype은 전형적인 걸 말해. Private detectives 이렇게 사립 탐정에 대한 어떤 전형을 제공해 줬다는 거야. 자, 그래서 Raymond Chandler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데, 걔가 이제 고용한 사람이 있는데 얘가 바로 개인 탐정의 사립 탐정의 바로 전형적인 거였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popularized 인기 받아서 말이지. 1930년대 동안 인기를 받으면서 Marlowe showed a more intimate 보다 친밀한 좀 이렇게 친근하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이런 측면들을 보여줬다는 거야. 여태까지 그때까지 had not been seen 보여지지 않았던 이지. Crime scene fiction 그 범죄 소설에서 그 당시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되게 인간적인 그런 개인적인 모습 또는 친밀한 모습 이런 것들을 말로우 경이 보여줬다. 말로우가 보여줬다는 거지. 이 탐정이 좀 인간적인 면도 막 냉철하게 막 범인만 찾는 게 아니라 뭐 개인적인 면과 친밀한 그런 면들을 보여줬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핵심은 뭐야? 자, 말로우 셜록 홈즈의 영국이 셜록 홈즈가 있다면은 미국에는 얘가 있는 거지. 필립 말로우가 있는 거지. 이거는 미국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미국 탐정 소설의 전형적인 예. 그지? 자, 그런 얘기야. 그 다음 자 가장 널리 읽혀진 female detective 여성 소설 작가가 여성 탐정 소설 작가가 있대. 바로 아가사 크리스티인데 앞에서도 아가사 크리스티 나왔지? 탐정 소설계에 이제 여자 하면은 이제 얘를 채우지. She created two unforgettable characters. 얘는 잊을 수 없는 캐릭터 두 명을 만들어냈지? 하나는 미스 마플과 하는 Hercule Poirot 이런 두 사람을 만들었는데 크리스는 produced many books 많은 책을 제작했지. Involving이 뭐야? 관련된 이 말이야. 이런 탐정들과 관련된 이 둘이 다 탐정이지. 그리고 걔는 알려져 있다 이 말이네. One of the most popular mystery novelist 그렇지. 얘는 그 미스테리 소설 작가로서 인기 있는 역사 속에서 알려져 있다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여성 작가, 여성 추리 소설 작가, 탐정 소설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에 대한 소개지. 자, 그다음 마지막에 Detective fiction is as popular today as인데 이건 뒤에 것만큼 이거한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얘는 오늘날에도 인기 있다. 뭐만큼? have 이니까 현재까지 그랬던 거지. 현재까지 그랬던 것만큼 오늘날에도 인기가 좋다. 아마 perhaps more so 더욱더 그럴지도 모른다. 더 인기 있을지도. Because many famous novels have been adapted for television. Adapt는
원래는 적응하다인데 글을 이제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뮤지컬로 만들거나 이런 거를 뭐 한다고 그래? 각색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각색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소설들이 각색이 되어 왔기 때문이지. 텔레비전이라는 영화로. 자,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즐겨질 수 있는데 지금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즐겨질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 한번 보다. 이런 탐정수술은 인기 있어서 많은 계층에서 읽혀지고 있다. 아직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